160cm의 키에 깡 마른 체격,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나카 료우지. 지금부터 이 남자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요. 죄명은 살인과 상해 치사입니다. 왜소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몸집 작은 남자는 대체 누구를 때렸으며 또 누구를 죽였을까요? 주간악당 큐슈 3남매 살인사건 편입니다. 저는 후쿠오카에서 태어난 44살 다나카 료우지입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쓰는 아버지 때문에 사춘기 시절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한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불량 집단에 들어가 또래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19살이 되던 해 첫 번째 아내 야마모토 미유키를 만났습니다. 잠시 미유키의 소개를 하자면 그녀는 전국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대형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저의 전 아내는 호스트바 선수인 애인과 짜고 근처에 살던 평범한 주부 한 명을 가스라이팅하여 감금한 뒤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오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 돈은 모두 강탈하였고 잔인한 신체 고문을 일삼아 주부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야마모토 미유키는 어려서부터 차원이 다른 악마였습니다. 19살 당시에 저 또한 웬만한 나쁜 짓은 다 해봤지만 그녀의 악랄함에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돈을 뜯어낼 남자 하나를 제가 잡아다 주면 그녀는 연필 깎는 칼로 남자의 손톱을 벗겨내는 등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내색은 못했지만 미성년자였던 저는 당시 꽤나 겁을 먹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하나를 낳은 지 2년 만에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미유키의 아버지, 그러니까 전 장인어른은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야쿠자 조직의 간부였습니다. 일개 미성년자 양아치인 제가 무슨 반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친권을 빼앗기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동차 안에서 함께 연탄을 피워놓고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컸던 그들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을 감당하지 못했고 아들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졸지에 가족을 모두 잃고 고독한 처지가 됐던 때 전 장인어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에 들어올 것을 강권했고 거절할 수 없던 저는 본격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장인의 권유를 제대로 거절만 했더라도 이런 처지로까지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온 몸에 문신을 하고 불법 약물 유통을 10년 정도 하며 감옥에도 몇 번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결혼도 두 번 정도 더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아이들이 태어나 총 4명의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친권도 갖지 못했는데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재판까지 간 적도 있었지만 친권은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도 납득은 안 됩니다. 한편 후쿠오카에서 조직 간의 싸움은 더욱 격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집으로 수류탄이 날아왔는데 이러다간 진짜 죽겠다 싶어서 30살이 좀 넘었을 때 조직을 탈퇴하고 도쿄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쿄에는 과거 조직 생활을 하다 청산하고 목사로서 제2의 삶을 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밑에 들어가 의지하고 지내면서 소개받은 일자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는 저랑 잘 맞지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거리에서 길을 물어봐도 잘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도로에 차를 몰고 나가면 양보도 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사이에 섞여있는 게 답답해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갔고 저는 이런 분노를 당시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풀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손찌검을 한 겁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나갔고 도쿄 생활을 포기한 저는 목사님을 찾아가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목사님이 빌려준 7만 엔 정도의 돈으로 고향에 가는 대신 경마와 경륜을 했는데 돈을 대부분 날리고서야 어찌어찌 후쿠오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직 목사님에게 돈을 갚질 못했네요. 목사님도 아마 저한테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셨을 것 같지만요. 이후 또다시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도쿄에서나 후쿠오카에서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갱생하려는 저를 사회는 좀처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에이코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히로토라는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었는데 사랑에 빠진 제 눈에는 그 아들도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와 제 인생 네 번째 결혼을 하였습니다. 에이코와의 사이에서 아들 렌토와 딸 히나가 태어났습니다. 양자인 히로토까지 우리는 모두 다섯 식구가 되었죠. 이번만큼은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업도 능력도 없던 저와 에이코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었고 아내는 술에 취해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이들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렌토와 히나를 데리고 집을 나와 기초수급 대상자 임대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이제 막 3살, 2살이 된 아이들은 다행히 엄마를 찾지 않고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동네 분들도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고 저희 집 사정도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에이코가 히로토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아이들도 잘 보살피겠다고 사정하는 그녀를 저는 못 이기는 척 다시 식구로 받아주었지만 결국 히로토의 학교 뒷바라지까지 책임지는 것은 저였습니다. 히로토가 학교에 가고 렌토와 히나만 집에 있던 날 우리 부부는 온 동네가 뒤집어질 정도로 큰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만취한 아내를 때렸고 아내는 제게 과도를 휘둘렀습니다. 경찰 출동으로 겨우 싸움이 중단됐을 때 이미 집안 여기저기는 피로낭자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우리 부부에게 이혼을 권했습니다. 이러다간 누구 한 사람 죽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렌토와 히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그러자 우리 아이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한테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쏟은 사랑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에이코와는 그 길로 이혼을 했습니다. 에이코는 히로토를 그대로 두고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제 핏줄이 아니지만 아빠와 있고 싶다고 하길래 저는 히로토도 계속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저를 칭찬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만으로 새 아이를 키우기는 어렵다며 이웃은 제게 종종 돈도 빌려주었고 집에 먹을 것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남자 혼자 육아를 하는 것은 정말 너무도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피로가 싹 풀릴 정도로 저는 새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인간이죠. 사실 히로토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통하지 않았고 밖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으며 가리는 음식도 많아 밥 챙겨 먹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동상담소에 도움도 요청해봤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한 번이 두 번, 두 번이 세 번, 세 번이 네 번 그렇게 아이를 때리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내 안의 스트레스가 히로토에게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히로토의 상처는 늘어만 갔고 어느 날부터는 온몸이 부어올라 도저히 학교에 보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면 선생님이나 아동상담소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집을 비워놓기 위해 히로토, 렌토, 히나를 차에 태우고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폭행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감옥에 가거나 또 친권을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은 2021년 2월 16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새 아이와 저는 차를 타고 바깥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뒷좌석에 있던 히로토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옷에 오줌을 싼 건데요.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될 것을 다 큰 아이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렌토와 히나가 보는 앞에서 히로토를 마구잡이로 두들겼습니다. 순간 아이는 조용해졌고 어느 정도 화가 풀린 저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보니 히로토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는데요. 큰일이 났음을 직감한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히로토의 몸을 집안에 옮겨놓고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을 실행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는 렌토와 히나에게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봤죠. 얘들아, 아빠랑 빠이빠이 하자. 그러자 아이들은 덜컥 겁을 먹은 얼굴로 저에게 매달려왔습니다. 싫어, 빠이빠이 안 해. 하면서 말입니다. 이틀 후인 2월 18일, 저는 렌터카를 빌려 아이들을 태우고 미야자키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여러 관광지를 다니며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에게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아, 정말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아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또한 제 아이들과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던 저는 2월 25일 카고시마 사쿠라지마의 한 관광호텔에 짐을 풀고 아이들과 함께 유람선을 탔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배를 타보는 아이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뒤엔 다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실컷 놀다가 들어온 아이들은 피곤한지 금방 골아떨어졌는데요. 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과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렌토의 가슴을 한 차례. 하지만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은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안해, 미안해를 반복하며 목을 졸랐습니다. 희나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 연거푸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호텔 창밖으로 수많은 경찰차가 세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집에 있는 히로토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형사들이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저는 4층에서 그대로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을 뿐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아이 셋을 먼저 보낸 후 저 또한 인생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 없이 창밖으로 뛸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살아남게 되니 삶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건 사람으로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처음엔 어떤 처벌이 주어져도 달게 받겠다고, 사형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랄까, 무기징역도 무기징역 나름대로의 각오가 필요한 거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네요. 아니, 조직 생활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다나카 료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의 IQ는 67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정도의 수준인데요. IQ 67의 머리로 자기 합리의 극치를 추구한 대서사시를 짜내다니 누구 말 맞다나 두뇌 풀가동이라도 했나 봅니다. 학습지능이나 사회지능은 부족하고 범죄지능만 넘쳐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히로토, 렌토, 히나가 지금쯤 따뜻한 가정에서 다정한 부모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시고 함께 분노해주신 주간학당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